우리 이혼했어요 2에 나한일 유해영 커플이 나왔는데 7년 만에 재회라 무겁고 어둡고 슬플 거라 생각했는데 두 사람의 반전 매력으로 너무나 웃겨서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나한일 씨는 굉장히 빠릿빠릿하면서 정신이 없고 부산스러운 돌쇠의 모습이었고 유해영 씨는 굉장히 느리면서 우아하고 고고한 마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방송 중에 나한일 씨는 유해영 씨에게 내가 그렇게 싫은 건 없었잖아 라는 식으로 대뜸 묻자 유해영 씨는 이런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나한일 씨는 저런 부산스러움으로 결혼 생활 내내 집 밖으로 놔두느라 유해영 씨와 제대로 눈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눠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지만 자꾸만 한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한일 씨의 사실상 첫 여자 정운숙이라는 여자 탤런트였습니다. 나한일 씨는 유해영 씨와 두 번 결혼하고 두 번 이혼했는데 유해영 씨에게 2015년 옥중 이혼을 당하고 나자 2016년 첫사랑 정운숙 씨와 옥중 결혼까지 하죠. 그런데 정운숙 씨와 지난 2020년 10월 이혼했는데 이혼 사실을 숨겨오다가 작년 2021년 10월경 세간에 밝혀졌습니다. 정운숙 씨와 이혼이 알려진 지 겨우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해영 씨와 재회를 해서 두 사람의 속사정에 대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 사람의 기구하면서도 가슴 아픈 속사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나한일 씨와 정운숙 씨의 배우 신인 시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나한일 씨는 성우로 데뷔했다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한일 씨는 남성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배우로 주목받았죠. 정운숙 씨 역시 유망 배우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MBC 14기 공채 출신으로 조선왕조 500년, 수사반장 등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비공개로 연애 중이었습니다. 교제기간 4년 중 3년은 동거 생활을 했죠. 그렇지만 양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인정했으며 서로 집을 오가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 중 막내였던 나한일 씨의 집에서는 정운숙 씨를 막내 며느리로 불렀습니다. 정운숙 씨는 나한일 씨의 아이까지 임신했으나 그의 주장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 아픈 과거도 있었죠. 그러다 나한일 씨가 드라마 무풍지대로 빵 뜨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상대 배우 유해영 씨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나한일 씨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이었죠. 당신이란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여자는 수녀원으로 가버렸어요. 이제부턴 이 이영숙이가 당신의 여자예요. 그러나 나한일 씨는 9년 뒤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년 뒤 다시 유해영 씨와 재결합합니다. 당시 초등학생 딸 나혜진 씨를 위해서 재결합한 것이었죠. 그런데 나한일 씨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무려 두 번이나 수감되어 복역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과연 무슨 혐의였을까요? 2009년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복역 도중 2011년 모친상까지 당했으며 단 하루 장례만 볼 수 있었지만 모친의 장지까지 가지 못하고 호송차에 실려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15년 그의 형과 함께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최종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또다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때 유해영 씨와 완전히 이혼했습니다. 옥중에서 유해영 씨에게 이혼을 당하자 그가 받은 충격과 상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맞았죠. 한 평밖에 안 되는 독방에 있으면 절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나한일 씨는 성경책을 많이 보면서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떠올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지 찾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지난 옛 연인 정은숙 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고생해도 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지기 친구인 신승수 감독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볼 수 있다면 용서를 빌고 싶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한편 정은숙 씨의 삶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은숙 씨 또한 나은일 씨와 헤어진 뒤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 짧게 끝내게 되었죠. 그리고 두 오빠가 세상을 떠나자 조카들을 키워야 했고 본인의 아이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현실이 고단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고 속세를 떠나 잠깐 출가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키운 조카들을 결혼까지 다 시킨 게 2010년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시원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은숙 씨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니 세상이 무서웠어요. 이제야 세상 짐을 다 내려놓은 상황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도 싫고 남자를 만나겠다는 마음도 없었죠. 그러던 중 나은일 씨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정은숙 씨는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고 무척 망설였는데 하도 친구가 집요하게 설득하기에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30여 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졌죠. 수의를 입은 나은일 씨와 유리벽을 사이에 둔 만남이었습니다. 나은일 씨는 그 당시는 진심이었겠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빌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은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미소로 그의 참회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만날 것인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번뇌에 빠졌죠. 그런데 나은일 씨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유 없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를 외면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었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가 보내주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엄마가 나서방이라고 부르면서 좋아하셨는데 우리를 이어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다시 그를 찾았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편지를 주고받으며 다시 사랑을 키웠습니다. 나은일 씨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자 죽을 것만 같던 옥중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매일 편지를 쓰며 설레이며 기다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삶에 희망이 생겼죠. 그리고 2016년 4월 교도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했죠. 두 사람은 옥중 결혼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은일 씨는 2016년 11월 11일에 출소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맺어진 두 사람은 나은일 씨가 출소한 뒤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지인들을 초대해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0여 년 만에 돌고 돌아 결혼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이혼으로 결혼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난해 2020년 합의 이혼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정은숙 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별거했고 10월에 합의 이혼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연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인생과 환경이 너무 달랐고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해외 부동산 사기 혐의로 실형까지 살았던 나은일 씨의 정리되지 않은 빚은 극복하기 힘든 짐이 되어 돌아왔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생계에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은숙 씨는 이렇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 당신에게도 압류가 들어가거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또한 나은일 씨는 인도네시아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재기를 꿈꿨으나 촬영 중간 코로나19 여파로 제작이 중단되면서 상심에 빠지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정은숙 씨는 결국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코로나가 끝나면 돌아올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래서 주변에 얘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란 걸 알았다. 마음을 추스르고 보니 인연이 거기까지란 생각이 들더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이지만 나쁜 마음은 갖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결론 내린 것은 아닌 인연은 접자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잘 살았으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현재 서울 대림동에서 전통찻집을 운영 중이라는 정은숙 씨는 코로나 여파로 겨우 생활만 하는 정도다. 요즘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치유를 많이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술인 거더라. 두 번이나 나은일 씨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정은숙 씨 사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별거를 시작해서 10월에 합의 이혼까지 끝냈다고 하는데 그 후 정은숙 씨가 방송에 출연한 것입니다. 2021년 1월 26일 TV조선 기적의 습관이라는 방송에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복길이 엄마로 활약한 김혜정 씨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김혜정 씨의 전원 생활이 공개된 가운데 그녀의 절친 정은숙 씨가 방문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도중 김혜정 씨가 정은숙 씨에게 어때? 매력 있는 나은혜 씨? 라고 묻자 정은숙 씨는 나은혜 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랑은 첫사랑이잖아. 라면서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잖아. 지금도 우리 신랑한테 수줍음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걸 찍었을 텐데 절친한테조차 말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또한 아직도 나은혜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5일에 와서야 이혼을 처음 공개한 것은 나은혜 씨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이혼 공개를 늦췄던 것 같고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발표한 것 같아 더 울컥해졌습니다. 사람이 비록 이혼했지만 인생에서 아주 깊은 인연을 맺은 친구로 서로 어려울 때 말벗이 돼주고 도움이 돼주는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